자, 11번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는데, 자, 칼륨은 물과 반응하면 뭐 나오냐면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자, 그다음 인하는 아연은 물과 반응하면 이제 뭐가 발생되냐? 자, 바로 인하성 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근데 산화칼슘은 우리가 이거를 CaO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라냐? 생석회라고 하거든요. 석회 또는 생석회. 자, 근데 요놈이 물하고 반응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수산화 칼슘이 나와요. 자, 요거를 갖다 우리가 소석회라고 하는 거죠. 소석회. 즉 석회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탄화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온다? 우리 앞쪽에 봤지만 메탄 가스가 발생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기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산화칼슘인 생석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어떤 거냐 물어봤는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자, 그러면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몇 도예요? 30도가 되는 거고요. 아세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몇 도? 18도씨가 되고요. 그다음에 에틸알코올은 대략적으로 약 13도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부터 높은 거 되어 있으니까 자, 4번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12번 형태는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13번,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그렇죠? 자, 제1류 위험물, 우리가 가연성 고체라 하고요. 자, 가연성 고체. 자,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황적, 유, 백, 철금, 마, 오, 자, 인, 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유황, 그 다음에, 적은요, 정린. 자, 여기가 유황이고, 요거는 황아린 되겠네. 그죠? 자, 황아린, 정린, 유황에서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 철분, 그 다음에 금속분. 자, 요거는요, 마그네슘. 자, 인은 인화성, 고체.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정설까지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네요. 그러면 딱 보니까 유황이 눈에 띄네요. 자, 그럼 답은 바로 나오죠. 1번. 자, 그럼 이제 질산 칼륨은 어디에 해당되냐? 자, 바로 질산 염류로서 제1류 위험물이고요. 그다음에 칼륨은 제3류 위험물. 자, 톨루엔은요.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제1 석유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험물에 관한 자, 그런 품명 그리고 지정 수량, 그다음에 위험 등급 이런 거 교재에 있는 거, 자 그것만 정리를 잘 해줘도 이 문제는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14번입니다.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맞는데, 자 보죠. 1번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늘 가던 데 간다. 그래서 이를 귀소 본능이라 하죠. 자두 번째. 화재 공포감 위에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피하는 게 뭐냐면 퇴피 본능인데, 그렇죠? 화염이 있으면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하면 밝아진 게 아니라 주변이 어두워지죠. 상대도 봤을 때는 자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밝은 빛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본능이 있죠. 밝은 곳을 향해 간다. 자, 그럼 그거 갖다 무슨 본능이라고 그래? 지광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2번은 틀렸어요. 자, 3번. 화염 연기에 대해 공포감으로 발화체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경향이 있다. 이게 퇴피 본능. 자, 4번.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하는 사람을 따라 전체 검진 경향이 있다. 쫓아간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추종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추종 본능.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자해 본능.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이 발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도는 자 그런 경향을 보인다. 자 이런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수준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5번입니다. 피난 계획의 일반 원칙 중 풀 풀오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자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이죠. 자 볼게요. 1번 한 가지가 고장이 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원칙이다. 자 이거는 이제 fail safe라고 하잖아. fail safe 사용전원 비상전원 자동 수동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두 번째 이방의 피난용 항상 확보하는 원칙 이것도 자 fail safe. 자 3번입니다. 피난선을 이동시설변화 원칙 틀렸죠? 자 피난선은 대다수가 어떤 방법? 자 무슨 설비가 좋다? 고정식 설비가 된다. 피난 원칙 중에 하나가 4번 피난선을 조작기관 편한 원시적 방법이라는 원칙 이것이 자 뭐예요? 바로 풀프로프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되면은 급격한 그런 이제 공포감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거를 풀프로프하게 자 그럴 때도 충분히 피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색채를 이용한 것을 풀프로프라 한다.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답은 4번에 자 16번입니다. 다음에 소화약제 중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것은 뭐냐 이렇게 모았거든요. 자 하론 1301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11이고 자, 그 다음에 240이고 그 다음에 얼마야? 104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론 중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우리가 130을 찾으시면 거의 대다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근데 나왔으니까 우리 이것다른 거 화학식 찾는 거 있잖아요. 자, 하론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C, F, CL, BR이다. 요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301이다. 그럼 뭐야? C 하나, F 세 개, BR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1212다. 그럼 뭐야? 하나, 두 개, 하나 있는 거죠. 자, 240이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두 개, F가 네 개, BR은 몇 개? 두 개 있는 거. 자, 하나, 둘, 하나는? C 하나, F 두 개, CL, 그 다음에 B 하나는 거. 자, 130이냐? C 하나, F 세 개, 자, BR은 없고, CL은 없고, BR이 하나가 있는 거. 요렇게 해서 요런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1301과 111, 요거는 상온에서, 자,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한다고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번은 어렵지 않게, 자, 맞출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